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크메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런더타운 리액션 비디오를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크메라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는 겁니다. 오랜만에 이 아티스트를 언급을 하게 됐어요. 바로 템포트리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날 올라왔고요. 제목은 Rock My라고 이렇게 있던데 이게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Black Dres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는 찾지를 못했어요. 해석은 하지 못했는데 이 비디오에서 이제 템포트리스가 표현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약간 럭셔리 리조트에서 좋아하는 그녀와 함께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자신의 어떤 멋, 뭐 플렉싱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그녀한테 막 어필하는 그런 느낌들, 약간 뭐라 그럴까? 저는 오히려 여기서 템포트리스가 어떻게 연기를 하냐면 약간 제이지 같이 좀 보이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좀 뭔가 갱스터의 느낌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는 마피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연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좀 흥미로웠어.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템포트리스의 Rock My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런 장면들이 나와줘야 좀 럭셔리한 힙합 뮤직비디오가 되겠죠. 혹시 이런 캄보디아 전통 악기, 전통 사운드 이런 거 크메르 힙합에서만 느낄 수 있죠? 이런 바이브는 확실히 템포트리스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 노래를 부를 때도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캄보디아의 전통 가수들이 약간 목소리처럼 느껴지는 약간 그런 노래 창법 있잖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싱잉 랩으로 잘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전통적인 것과 트렌디한 것을 잘 섞는다고 봐야 되죠. 되게 좀 템포트리스의 어떤 뭐 랩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도 굉장히 칠하죠. 반다가 좀 약간 하드코어한 느낌을 많이 보여준다면 템포트리스는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칠한 느낌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 저 보트 타고 가는 장면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많이 나온다. 확실히 이 곡을 들으면 내가 캄보디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 아, 여기 제가 이 뮤직비디오에서 되게 좋아하는 파트가 일렉 기타로 이렇게 연주하는 느낌인데, 왜 예전에 칼로스 산타나가 연주하는 약간 그런 바이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 야, 죽이는데? 되게 이 곡 안에서 은근히 다양한 창법을 보여주는 거 아시죠? 트레디셔널한 바이브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싱잉 랩으로 전환되었다가 그러다가 진짜 클래식컬한 랩으로 랩을 뱉기도 하다가 굉장히 여기서 다양한 느낌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지. 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넬리 같은 거야. 저는 가끔 템포트리스의 어떤 이런 노래하는 스타일?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그냥 미국의 넬리 같다고 많이 느껴질 때도 있죠. 오. 반다의 음악 들으면서 되게 좀 빡센 느낌을 많이 받는다면 템포트리스한테는 굉장히 칠한 느낌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
내가 말했잖아 약간 제이지 같은 느낌으로 이 비디오에서 나온다고. 사실 이런 로컬 바이브가 있는 스타일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하게 들리기도 하고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워. 그냥 그런 거지. 이런 바이브를 사실은 카메라 힙합에서 즐길 수 있지 어디서 즐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힙합에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는데 진짜 카메라 힙합들은 그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특유의 전통적인 뭔가 멜로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섞는 느낌이 강하죠. 이건 뭐 비단 템포 트리스 음악뿐만 아니라 뭐 반다를 통해서도 느낄 수도 있고 딥웨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옛날에 뭐 폴라릭스나 크맨크메라 같은 팀들한테도 느낄 수가 있던 것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섞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중독성이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템포트리스는 뭔가 이런 뭔가 여자와의 어떤 뭐 릴레이션십?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가사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 뮤직비디오의 어떤 주된 주제들도 약간 그런 느낌과 좀 연결되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럼 그래서 제가 뭔가 노래하는 느낌이나 가사의 주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넬리 같다고 막 생각을 하는 게 그 때문인 거예요. 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 물론 카메라 힙합을 즐기시는 진짜 현지 캄보디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진짜 이거는 신선한 사운드는 맞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